안녕하세요. 황코TV 황컴입니다. 오늘 가게가 많이 어둡죠? 많이 어두워요. 차단기가 떨어졌습니다. 전등 쪽에 차단기 불량인지 아니면 어디서 합선이 나는 건지 일단은 지금 아는 형님께서 전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고 계세요. 그동안 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노트북 수리도 있었고 노트북 19V를 넣으면 한 0.2A와 3A 정도 나오고 배터리 꽂으면 배터리 충전까지 되는데 부팅이 안 된다는 노트북 지금 뭐 수리하고 있었고요. 전등 쪽 빼놓고는 딴 데 막 전기는 들어오는데 그냥 메인을 내려놨습니다. 밥 먹고 오니까 전등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올리니까 메인까지 같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 메인까지 메인은 내려놨고 지금 요게 처음에는 요게 내려갔는데 지금 요거 올릴 때마다 쇼트 나가지고 여기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빵 올리자마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. 일단은 전문가분이 오시기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뭐 전기라는 게 간단해요. 뭐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로 다루는 전기는 뭐 결선하고 이런 거는 쉽지만 220V 암페어 재는장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문가분 오셔가지고 같이 봐봐야 될 것 같고 뭐 천장도 아까 한번 올라갔고 타고 그랬어요. 날씨 엄청 더워요. 그래서 오늘은 강제 파업 기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강제 파업입니다. 강제 파업. 지금 엄청 더워요. 지금 에어컨도 일부러 메인을 내려놔가지고 에어컨은 들어오는데 그냥 꺼놨어요. 혹시 몰라서. 날씨도 엄청 덥습니다. 그리고 애용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또 애용아, 애용, 애용, 애용. 어디 갔다 나왔어? 근데 여기 에어컨 틀어져 있어서 좀 시원합니다. 옆 가게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우리 애용이는 옆 가게는 옷 가게랑 여기 네일아트 같이 하는 가게입니다. 밖이 진짜 덥네요. 전문가 형님 오셔가지고 지금 전기 봐주고 계십니다. 지금 전체 용량이 딸렸을 수도 있겠다. 일단 두 번째 간다. 근데 이게 지금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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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 있으니까 딴 게 나가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맞죠? 올리고 아까 한 15초 20초 있으니까 딱 떨어졌어요. 그 다음에 올리자마자 계속 떨어졌어요. 두 번째 거 올렸거든? 요건 이쪽 안 들어오고 컴프레셔 쪽이 나갔을 수도 있겠다. 저기 전기를 못 하니까 좀 먹으니까 지금 여기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쪽으로 다 있거든요. 에어컨 지금 했는데 좀 있어요. 좀 걸려요. 여기가 안 들어오네요. 장비 쪽에. 장비 쪽. 네. 아. 왜요? 개판이에요? 내 마음에 안 드네. 테스터기 어디다 놔두셨어요? 전화해 봐요. 테스터기한테. 전화해 봐야 될 것 같은데. 아, 있네. 장갑 끼고 나 선배였어요, 방금. 장비를 싹 빼볼까요? 전원을? 일단 요것만 일단 봐. 나 요쪽이 제일 유력한 용이잖아. 근데 안 써. 도란스랑 요걸 안 써, 내가. 요즘. 잘 안 써요. 도움만 봐봐. 컴퓨터는 혹시 모르니까. 컴퓨터는 아, 부킹 나가면 또 아까우니까. 컴퓨터 쪽은. 그렇지. 내가 의심되는 거는 텔레캅. 텔레캅도 같이 물려있거든요. 이게 좀 얇으죠, 안에 파워 서플라이가 진짜 얇으죠요. 있죠. 열면 또 거시기 하니까 얇네. 전화 한번 열어볼까? 또 떨어졌네. 메인이 떨어지니까 맞거든. 총 용량이 부족한 거야 지금 얘가.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. 쇼트 먹었어? 나는 게 아니고. 또 뜨이져 먹었어? 전화해봐 빨리. 다 뺐는데도 지금
떨어지면 지금 실기 문제일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. 예. 일단 지금 문제 상태 한번 보자. 최근에 몇 달 전에 누가 차로 실외기를 받았어. 근데 그냥 뒤로만 밀려가지고 안에 부품 같은 거 고장 안 났거든요. 여름이고 비 많이 온게 안에 습해갖고 또 안에 부품이 쇼트 날 수도 있겠네. 실외기가 제일 확률이 크지. 그래서 전기 제일 많이 먹는 거니까. 제일 많이 먹고 밖에 있으니까. 밖에 있어요. 이 말고 이 뒤에 건물 밖에 있어요. 차 뒤에. 저기 우측에 보이죠? 노란 거. 나가서 봐야 돼. 누가 차로 받아갖고 이거를 뒤로 제껴없어. 갖고 그냥 뭐 살짝 꺾인 정도거든요. 안에 이게 고정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. 와, 콘덴서 좋은 거 들어가 있네. 외관상으로 보면 쇼트 난 흔적은 없다. 그러게요. 쇼트 나고 그러진 않은 것 같고. 기판 쪽에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? 그러면. 근데 그러면 메인이 떨어지진 않을 거야. 마이크에 또 녹음이 안 돼서 다시 녹음합니다. 원인 찾았습니다. 요거 스위치가 불량이었어요. 그래서 스위치 교체한 다음에 안에 까 보니까 기름하고 이렇게 좀 있어요. 그래서 기름하고 습기랑 합쳐져 가지고 이게 쇼트가 났다 났다는 증상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갔던 걸로 찾아졌습니다. 형님 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요. 더운데 화내지 말고 땀도 닦으시면서 같이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누가 왔네요. 또 묻네요. 내가 뭐 때문에 웃지? 기억이 안 납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